예,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다루고 갈게요. 미국에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무릎에 약 8분간 목이 짓눌려 결국 숨진 사건이 발달이 됐죠. 이게 미국의 어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등 8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서 굉장히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세요? 인종 문제가 개입된 것도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미국 같은 경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 우리는 대부분 월급 체제 아닙니까? 월급이라고 하는 게그달 저거 먹게 되고 한두 달까지는 보통은 월급을 못 받아도 견디긴 한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도시 영세민도. 근데 미국은 주급이 거의 대부분이고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받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거기다가 하층민으로 되어 있는 히스패닉이나 흑인이나 그 밖에 남미나 이런 쪽들의 아시안 계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힘든데 흑인이 한 사람이 뭐 했다. 그리고 LA에서 폭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주 방위군 투입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이런 거 보면 뭔가 답답한 가운데 일이 터진 건 맞아요. 근데 고질적인 문제로 되어 있는 인종 갈등이 나왔고 또 사망자가 흑인이고 예전에 나왔던 그 로드니 킹 사건 같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나오게 되고 LA나 한인들 같은 경우도 무장하고 얘기들 나오고 계속 받아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트럼프가 백인들을 지지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기 때문에 이게 코로나의 불을 끄는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살짝 방치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밀리니까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쓰겠다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독일과 캐나다까지도 이제 동조 시위가 있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그런 것이죠.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약간의 혐의가 있는 현행범을 어쨌든 과잉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8분 동안 목을 눌러서 이게 질식사하게 만든 건데 당연히 격분하고 각 지역마다 지금 미국 내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뭐 1,600명 넘게 체포되고 4명이 사망을 했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나 이 백인들이 꼬투리가 커지길 바라는 게 역시 울분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약탈과 방화가 반드시 결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분을 잃게 돼요. 지금도 이미 잃었고요. 각종 백화점이라든가 뭐 루이비통 같은 거다 약탈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시위에 동조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그 명분을 위해서 구호를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때다 싶어서 약탈과 방화가 결부되니 트럼프는 지금 이 시위하는 사람들한테 아주 내놓고 폭도와 약탈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그리고 본인은 백악관 앞에까지 시위대들이 몰려드니까 한 시간 동안 지하 벙커에서 숨었다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매뉴얼이 있다지만. 좌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그 얘기는 이념적, CNN 기자들이나 할때 많이 써요. 페이크랑 fake your left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래서 트럼프 리더십이 지금 한계에 이르렀는데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흑인 지금 사망까지 결부된 이 사태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것을 잘못 해결하게 되면 지금 조 바이든은 상당히 존재감이 없고 오바마와 트럼프 간의 설전처럼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데 힘들어도 트럼프의 품성이나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은 아니죠. 예, 아주 스트롱맨이고 과격하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시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백인을 편들듯한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그것이 아마 불을 지른 것 같고 저는 지금 이 상태는 트럼프 리더십은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약탈과 방화가 계속되면 가운데 있는 혹은 백인 국민들이 니네들 뭐야? 폭도들 하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야 되면 좀 잠자네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사건이 진짜 심각한 사건이라고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억울했던 뭐 흑인 사회가 폭발했다. 저는 여태까지 미국이라는 인종차별은 없다라고 늘 민주주의의 최상의 국가다라고 했던 신자유주의 시대의 모순점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이번 사건에 의해서 미국의 전역으로 퍼지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도 숨쉴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만이 동시에 폭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 엄청난 사망자가 나오고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미국의 저소득층 계층들 그리고 사망자도 흑인 인구 비율은 백인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흑인이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지가 않음에도 네. 불구하고 사망자에서는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은 미국의 저소득층의 질병과 어떤 이런 사망 위험성도 노출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문제와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이번 미국의 어떤 그 경찰의 어떤 그 폭력, 아니, 이거는 뭐라, 살인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럼요. 이런 살인행위 때문에 미국의 흑인 사회가
언젠간 폭발할 거였는데 이건 도화선이 됐다고 생각해서. 네. 그쪽도 사실 지금 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게 그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인권이 올라갔겠지 하지만 우리가 네. 여성 대통령을 잠깐 가져봤지만 여성의 인권이라는 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흑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도 백인 경찰에게 흑인이 그렇죠. 잘못된 경우가 많았었고요. 고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 재선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계속 모든 자리에서 나옵니다. 지금 분위기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이 트럼프처럼 말을 막 하는 약간 무식해 보이거나 과격해 보이는 백인들이 미국의 셔터 뭐 이런 얘기가 좋은데 어떤 식으로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트럼프가 이걸 지금 방치하고 조금 더 끌고 나가게 되면 유리합니다. 그리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신도 백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힐러리가 잘 안 됐었던 이유가 백인이고 리더십 있는 건 아는데 쟤 너무 이상해 꿈 같은 소리만 해지 우리 삶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 우리가 한때 이명박에 홀렸던 것처럼 뭔가 파산했다 올라왔던 사람들이 괜찮은 걸로 그러면서 좀 과격하고 이게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건 다 떠나도 인권 문제라는 게 골마서 터진 거고요. 흑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잠깐 봤지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그 합리적이지 않아서예요. 우리가 촛불혁명이 됐던 이유가 폭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끝까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들에 대한 높은 선진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인데 서양은 그게 없어요. 그 SNS 통해서 막 매장 깨고 들어가고 전자제품 훔쳐 나오고 마스크 다 쓰고 모자 써서 몰라요 이제 누군지. 네네네. 그런 것들 치안 부재의 상황이 돼 있다는 것들이 가져올 부작용이 미국을 선진국이지만 굉장히 낙후된 걸로 보게 만드는 부분이죠. 그 노동자 선배님은 나랑 미국 한번 가갖고 사회 보시고 제가 기획해갖고 촛불 집회 좀 안, 수출 한번 할까요? 어떠세요? 진심이신가요? 그냥 막 뱉는 거예요. 아, 진짜면 백악관으로 앞으로 네, 한번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제가 트럼프 성대모사로 뭐. 진행을 하고 총 맞을까봐 가기 싫어요. 네.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좀 강대국이 좀, 아니라 무기 집회 저렇게 하면 안 되거든. 무기 강대국이라는 것만 네. 드러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또 한 번 미국 사회의 불평등이 드러난 거라고 생각해요. 감춰주고 그렇죠? 잘난 척하지만 그 나라가 아직도 그렇게 상한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우린 코로나가 나오면서 국민들도 뛰어나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일본 놓고 보면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를 두고두고 우리끼리라고 칭찬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칭찬해야 됩니다. 10만 명 넘어서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 비율로 따지면 1만 명 이상 지금 사망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죠. 이 정도에서 지금 굉장히 커버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코로나 전 문제,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한 미국 흑인 문제는요. 저는 트럼프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백인에게 지난 대선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갖고 당선됐는데 현재 재선을 앞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지층 결집을 또 이런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닌가. 한 달만 더 끌고 가게 되면 선거 이긴다 이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어떻게 보면 흑인들은 본인을 어차피 지지 안 하니까 오히려 다 상대의 어떤 강력한 지지층의 지지층 결집 이것마저도 한 사람의 어떤 생명 갖고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끄는 것들이 참 한심하다라고 얘기를 맞습니다. 해드리고. 네.